한국일보 오늘 2024년도 6월 7일자 기사인데요. 한국적 도시주택 실험. 좁은 땅에 뾰족 솟은 쌍둥이 건물이라는 집 공간 사람이라는 기사예요. 집은 사고파는 것이기 전에 삶을 사는 곳입니다. 집에 맞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삶에 또한 사람에 맞춰 지은 전국의 집을 찾아 소개하는 기획을 금요일 격주로 한국일보에서 연재합니다. 사방이 이웃 건물에 둘러싸인 좁은 땅의 한계를 넘어서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오래된 주택가에 주어진 특명은 그랬다. 높은 밀도로 좁아진 땅 안에 두 채의 집을 짓는 것, 자유로운 내부 동선을 만드는 것, 친환경적이면서 쾌적한 방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한 건물은 주택에 대한 편견을 모두 깼다. 콘크리트와 나무, 박공 지붕으로 이루어진 수직 건물의 두 채의 생경한 구도 속에 빛이 들고 바람이 난다. 40년지기 두 친구가 같이 지은 주택 겸 스튜디오, 모너미 스튜디오, 대지 면적 117.27제곱미터, 연면적 194.52제곱미터 얘기다. 김정인 55세 숭실대 건축학부 교수는 이 집의 설계이자 건축주다. 또 다른 건축주는 그의 오랜 친구인 박종일, 모너미 스튜디오 대표다. 김 교수는 건물 한 동에 살고 박 대표는 다른 한 동을 그가 운영하는 출판사와 사무공간으로 쓴다. 한살 차이인 두 건축주는 어릴 적 이웃으로 만나 같은 초등 고교와 대학을 나왔다. 유학 기간 잠시 떨어져 있다가 김 교수가 귀국해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면서부터 자주 만나 시간을 보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만나서 자전거를 탔거든요. 어릴 적 친구가 40년을 같이 했다면 친하죠. 당시 아파트 값이 마구 오르던 시기였어요. 여느 때처럼 자전거를 타면서 무심코 집값은 오르는데 주거의 질은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를 꺼냈더니 웬걸 친구가 그럼 같이 사무실 겸 집을 지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싶었죠. 서울에서 혼자 지내던 김 교수에게 주거 공간이 출판사를 준비하고 있던 박 대표는 사무 공간이 필요했던 터였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오래된 주택가를 물색하던 중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았다. 북한산과 도봉산이 보이는 무너미라는 이름이 붙은 동네에 남겨진 빈집에서 김 교수는 평소 구상했던 도시주택의 기능성을 봤다. 117제곱미터의 작은 부지, 1인 가구와 스튜디오를 수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주택이 시작된 순간이다. 3으로 나누면 40평도 안 되네요. 40평도 안 돼. 30몇 평짜리. 335, 340. 40평도 안 돼. 30, 한 8, 9평 되려나? 그런 집에다 두 채를 짓군요. 얽히고 설킨 채로 높이 솟은 두 건물은 주변 집들 사이에서 유독히 눈에 띈다. 콘크리트 더미를 툭툭 쌓아놓는다는 형태의 목재가 결합하면서 낯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을 준다. 아파트와 주택 사이에 한국식 도심 주택의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만들고 싶었던 김 교수 바람이 빚은 결과물이다. 서울에서 가장 흔한 주거 공간은 콘크리트로 지은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의 수명이 다한다면요?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지으면 그 많은 폐기물을 어떻게 하나요? 이미 있는 구조물 그대로 두고 주거 공간을 부품처럼 끼워 넣으면 어떨까 상상을 해본 거죠. 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지로 여기면 내부 공간은 사는 사람의 개성에 따라 다채롭게 채워질 거라는 생각이죠. 실제로 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구조물이 설계 주축이 됐다. 땅에서 자라난 듯 뾰족한 두 채의 건물은 어떤 면에서 아파트 축소판이다. 목재로 마감한 큐브가 콘크리트 틈을 메울 뿐 엄격한 질서란 없다. 일조권 사선 제한, 주변 주택의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선 이내에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것 같은 법규를 받아들여 기본 뼈대를 만들고 콘크리트와 경량목 구조 스틸 계단이 엮일 때 우연한 상황을 반영해가며 디자인을 확정했다. 김 교수는 전통과 현대 공공과 개인 콘크리트와 나무가 혼합돼 공생 구조를 이룬다며
지속 가능한 주거를 위한 하나의 건축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미래 주거 개념을 지향하는 안팎이 난해한 주택은 다른 건축주인 박 대표의 이해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잘 지었네요. 나의 정책, 이 건축 코멘트는 어린 시절 천정 높은 큰 집에 살아본 사람은 큰 집에 주는 불편을 모두 체험해서 큰 집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 6남매가 다큰 집을 싫어해요. 그 대신 정원은 넓은 집인데 집들은 작은 집에 살아요. 많이 크게 안 지어요. 천장 높고 큰 집은 그거 저기 관리하려면은 사람도 여러 써야 돼요. 하나 가지고 되지도 않아 그런. 청소만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정원이라든지 뭐. 그리고 큰 집은 추워요. 엄청난 연료비가 들죠. 1900, 뭐, 5, 60년대 큰 집들이란 건 요즘 같이, 겉모양 멋진데, 요즘처럼 이렇게 보온 같은 제품이 잘 되지 않을 때죠. 큰 집에 사람 보면 큰 집이 그렇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뭐, 작은 집에 살았다는 사람은 평생 이제, 뭐, 소원이 큰집 지어놓고 빚을 얻어서 큰 집을 지는데, 집 지는데 빚 얻어서 지면 어떻게 돼? 큰 집이 주는 불편을 모두 체험해서 큰 집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작은 집에서 불편함을 느낀 사람이 평생 소원인 층고 높은 집을 선호하는 형편보다도 더큰 집을 빚 얻어서 짓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가진 것보다, 한 10분의 1 정도에, 자기 가진 것에 10분의 1 또는 100분의 1 정도 집은 적게 지어서, 뭐, 사서, 뭐 서울 같은 경우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놓은 집이라면 모르지만, 이런 자기가 지을 집은, 편안하게 살 집은, 큰집 지을 필요, 더군다나 뭐, 저기 땅값도 잘 오르지 않은 그런 데다가 집을 새로 지을 경우에는 조그맣게 지은 게 이득이죠. 오늘 이 이 주택은 난방비와 사용의 다양성에서 성공적인 주택 같아요. 건축주가 지었으니 자기 집을 지었으니 오죽했겠어요? 좁은 땅에 높이 올라가면서 각 공간마다 실내 온도를 차별하는 건 매우 좋은 팁이고, 다음에 내가 집을 지을 때도 이것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6월 7일자 기사. 한국적 도시주택 싫어. 좁은 땅에 뾱족 솟은 쌍둥이 건물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해봤습니다.